아 근데 너무 우리만 먹으면 좀 그런가? 아니 괜찮아요. 아니 뭐 어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드하 반갑습니다. 구독자 3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다 있으시니까 이렇게 3만까지 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걸 왜 그래요? 로봇이랑 놀다 왔어요? 아니요 이제 자. 자 오늘 소개할 술은 로얄 살루트 25년입니다. 로얄 살루트 25년이 흔치가 않아요. 면세점 전용으로 판매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출시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술이에요. 1년도 다 안 됐죠.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신상. 오늘 25년은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제가 이거 지금 비닐도 안 뜯었거든요. 저도 안에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40도 700ml 가격이 한 250불이니까 30만 원 정도 하네요. 거의 면세점에서 가격은 좀 나갑니다. 네. 오! 일단 럭셔리합니다. 오! 괜찮아요? 오! 병풍 같아요, 병풍. 네. 야, 역시 우리 감독님은 나이가 한 40 넘었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병풍 얘기가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아니, 안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살루트의 백은 없습니다. 그 보자기? 보자기. 그거 이쁜데. 그러니까 요즘 신형으로 다 바뀌면서 그 보자기가 사라졌어요. 자, 한번 볼까요? 로얄 살루트 25년 금장으로 예쁘게 나왔네요. 안쪽에 보시면 동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왕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랍니다. 그래서 이거의 지금 정식 명칭은 트레저 블렌드예요. 트레저 블렌드. 이게 이제 보물을 찾는 그런 의미랍니다. 와 멋지죠? 요게 크리스트자나 윌리엄스와 협업을 했던 거래요. 왕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그것들이랑 다 들어있는 거랍니다. 런던 타워에 약간 보물같이 뭔가 원액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원액들을 가지고 만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래요. 예쁘네 예쁘네. 와. 자 일단 요거는 뒤에다가 아 전시를 좀 저희 집에 일단 전시를 해놓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사파이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자 요거 소리를 오 향긋해요. 자 일단 술을 따라 볼게요. 컬러가 일단 진합니다. 자 이거 컬러가 굉장히 진해요. 진짜 옅은 커피 컬러처럼 굉장히 진합니다. 오 향은요 톡 쏘는데요? 쏴요? 네. 스파이시한 느낌이 나요? 어 지금도 안 나는데? 아 요거 향이 되게 그 말린 귤향 같은 향이 나요. 오 알코올 부주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다. 오 코를 찡할 만큼 원래 팍 쏴야 되는데 오 이거 이거 먹어볼게요. 궁금하네요. 자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잔들 드세요. 자 드렁큰 와 진짜 부드럽네요. 일단 단맛이 먼저 싹 느껴지고요. 이게 테이스팅 노트에 말린 과일 같은 맛이 난다면 진짜 정확히 지금 그 맛이 나요. 곶감 같은 느낌도 나고 아주 얕게 뒤에 후추맛 같은 게 조금 나고요. 오 이거 그냥 진짜 부드럽네요. 오 맛있네요. 과일 맛이 굉장히 강해요. 진짜 과일을 되게 씹고 나서 느껴지는 그 단맛이 오 그냥 쭉쭉쭉쭉. 한 잔 더 먹어볼까요? 자 드렁큰 잔들 드세요. 아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21은 먹고 처음에 쨍한 맛이 조금 있는데 아 두 번째 먹으니까 매운맛이 살짝 돕니다. 혀 끝으로 그 마시고 나서 혀 안쪽에 떫은 그죠? 간 먹는 게 계속 남아있어요. 맛있습니다. 향이 오래가네요. 이 피니쉬가 짧지 않은데요? 보통 블렌디드 위스키는 딱 먹고 나면 잠시 있다가 딱 사라지는데 여운이 길게 지금 혀 끝에 남아있어요. 코까지. 자 일단 한 잔을 더 먹어볼까요? 아 근데 너무 우리만 먹으면 좀 그런가? 아니 괜찮아요. 아직 처음이니까 한 잔밖에 못 했잖아요. 한 서너 잔 하고 좀 이렇게 드리고 또 이제 술 욕심이 좀 있어요, 우리 감독님.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는데. 자, 그러면 컬러가 진하니까. 근데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제 기억상에 21이랑. 네. 요거를 더 취하기 전에 비교시험을 한번 하고 갈까요? 아, 마시고 일단. 아니 그래도 지금 한 잔 첫 잔이니까. 아. 또 원래 첫 잔은. 솔직히 또... 굉장히 맛있네요. 네, 맛있긴 해요. 자. 드렁큰 아 맛있다.
생각보다 아주 술이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게 단점이라고 말못 드리겠는데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아. 뭐 깔끔하다는 가볍지 않다. 아니에요. 네, 바디감 좀 있어요. 묵직해요. 네, 바디감 좀 있는데 네. 막 그런 전체적인 피니시라든가 뭐 마실 때라든가 그런 부분이 깔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싱글몰트 위스키가 약간 묵직하고 바디감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블렌드 위스키가 좀 가볍거든요. 근데 그 가벼운 거 치고 뒤지진 않아요. 근데 살루트 25,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잔 더 먹고 아 안주 먹고 먹으라 그랬거든요. 아 누가요? 제가요. 안주를 하나 먹고 그리고 한 잔 먹어봐야죠 이제. 네 오케이 오케이. 이런 치즈 있잖아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여기 체다 치즈에다 크래커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한 잔 먹겠습니다. 자, 드렁큰. 아, 맛있네. 매운맛이 조금 있냐? 약간 네,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게 되게 기분 좋게 매워요. 자,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요. 요거를 21년이랑 비교 시음을 한번. 아, 참 방송 럭셔리하네요, 오늘. 자, 일단 20일 한번 요거 비교 시음할 거니까요. 지금 모델 아니고요. 그 전 구형. 가게에 있는 거 훔쳐왔습니다. 스텝바 미안해. 사장님이라고 지 맘대로 막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사장에. 죄송합니다. 네. 자, 컬러가 일단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아, 요게 25년이고요. 요게 21년. 컬러를 보시면, 여기 대놓고 보면 요게 25년, 요게 21년. 향을 좀 맡아볼게요. 자, 21년 향 좀 맡아볼게요. 아, 이거 쏘네요. 따놓은 지 한 두 달 됐는데도 향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단향이 덜 나요. 약간 매운 향이 나요. 뭐가 더 괜찮을 것 같으세요? 25년. 감독님 어떠세요? 저는 마셔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21년 한 모금 먹고 네. 그다음 25년 드셔보실래요? 자, 21년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자, 드렁큰. 맛있긴 맛있네요. 아, 다른데 근데, 완전. 저는. 그죠? 단맛보다는 매운맛하고 핏한 그 나무향 같은 게 많이 코에 놀고요. 근데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25년을 먹고 얘를 먹으니까 부드러움이 조금 상쇄됐어요. 덜 부드러운 느낌? 원래 굉장히 부드러운 애거든요, 21년이. 근데 지금 25는 약간 결이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고 달아요. 요거 저...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25. 자, 드랍건. 아, 그러네요. 참 사람 간사하다. 저는 근데 다른데요? 21이 더 나아요. 아, 진짜요? 네. 21이 지금 뭔가 약간 묵직한데 덩어리 먹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기름지면서 네. 조금 더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25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1이 더 나아요, 지금. 감독님이 워낙 네. 버번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은 쏘는 맛? 근데 그러기엔 너무 부드러운 거지. 그리고 얘가 와인 같다고 치면 얘는 그냥 위스키 먹는 느낌. 약간 결이 다른데 물론 들어가는 위스키 원액 자체가 다르니까 만약에 비교 시음 한다 그러면 약간 치기도 하고 스파시함도 약간 있고 그러면서 묵직한 그런 술인가 하면 25는 조금은 그 나가는 결 자체가 좀 다른 느낌? 굉장히 부드럽고 달고 부들부들하고 먹기에 너무 편안한 술 그런 것 같아요. 아, 제 앞에 자전거 벨이요? 이거? 자전거 벨. 이거예요? 자전거 벨. 자, 일단 오늘 굉장히 럭셔리한 방송입니다. 자, 한잔 하시죠. 자, 드렁큰. 자, 25년입니다. 아, 진짜 맛있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초콜릿이랑 먹으면 죽겠는데요. 이거 단 초콜릿이랑 먹으면 거의 술 들어가는 거 모르고 그냥 쭉쭉 들어가겠어요. 아, 초콜릿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네. 자, 일단 21년을 마저 먹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쏘네요. 사람이 너무 단순하다, 진짜. 이 맛있는 술이 쏴요. 쏜다. 그죠? 근데 되게 다른데?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둘이 옛날에 21하고 30인가? 2 비교했었죠. 그때는 비슷했어요. 비슷해갖고 네. 30이가 너무... 너무 월등했죠. 월등했는데 네. 지금 이거는 너무 완전 다른 아이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급스럽게 25년 온더락 한번 가볼게요. 요거 내려놓을게요. 저 너무 편한 것 같은데? 와, 25년 온더락이요? 25년 온더락 한번 가야죠. 해볼게요. 오, 컬러 너무 이쁘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컬러. 열받 없죠? 거의 다 먹었죠.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아... 자, 오, 컬러 너무 이쁘죠? 와, 이거 봐요, 이거. 향도 단향만 올라와요. 그 약간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그 귤향 같은 게 너무 잘 올라와요, 그죠? 네. 와, 돈 많으면요. 돈 그냥, 많으면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 그냥 이제. 집에서 이렇게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술이 맛있네. 돈 많은 척 하시죠, 오늘. 아, 그럴까요? 네. 약간 네. 시간 온도락 다들 하는 거 아니야?
아, 시원하게 25년 온도락 한번 해볼게요. 온도락. 자, 드렁큰. 야, 이게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 위스키 컬러예요. 일반적으로 위스키 나는 이런 컬러 안 나오거든요. 오늘 고생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끼 부리시는 거예요? 네. 임부장, 고생했어요. 한잔해. 고생하셨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야. 한잔해. 장난 아니네. 이거 오. 완전히 맛인데. 분리가 안 되는데 안 깨지고. 오, 이거 완전 맛 더 진해지는 느낌이 나요. 네. 오, 맛있어요. 아니 온도락 하니까요. 진짜 뭐 맛있어요. 많이 야, 난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뻔했네. 아, 이건 온도락 진짜 맛있네요. 자, 오늘 살루트 25년을 온도락. 그 다음에 글렌케란 다 먹어봤잖아요. 감독님의 원픽은 뭐예요? 그 제 원픽을 말하기에 앞서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성공한 느낌. 일단 그 말을 먼저 하고 싶네요. 네. 성공했어요. 또! 네, 그리고 일단 맛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21이 더 괜찮고요. 너무 좋고 25는 온도락이 맛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사실은 딱 대놓고 얘기하자면 좀 부드러운 술 좋아하기 때문에 21 먹을래? 25 먹을래? 하면 25 먹어요. 네. 근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가격 차이가 좀 나긴 다 포함해서 그러면? 그냥 이거 두 병 먹을게요. 아, 성공하셨네. 근데 워낙 얘를 좋아하는 술이라서 그래서 계속 우리 리뷰가 달리잖아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살루트 근데 이거 맛있어요. 가끔은 와이프랑 먹을 때 이거 먹고 저 혼자 먹을 때 이거 먹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사람이 럭셔리해 보인다. 근데 어쨌든 둘 다 너무 좋은 술입니다. 너무 행복한 술이고요. 둘 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마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되게 재밌는 즐거운 방송 또 이렇게 럭셔리한 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